여자가 여러분에게 충성하게 만드세요. 오늘 영상 여자가 남자에게 충성하게 되는 방법 세 가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여자가 따라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만의 매력이 뭔지 알게 될 거고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부터 좀 의외죠. 모성애를 자극하라는 게 뭘까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유행이 지났지만 얼마 전까지 엔듀르 데이트다 뭐다 하면서 알파메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남자 메타가 유행했었어요. 남자가 싸움 잘해야 되고 막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뭐 음식 중에 스시 같은 거 먹으면 족밥이다, 뭐 남자는 외모 꾸미면 기집애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물론 뭐 남자가 강해야 되고 뭐 알파메일이 되면 좋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남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여자들 중에 약간 허술한 남자, 이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꽤 많다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남자한테 리드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한테 헌신하는 거를 행복으로 느끼는 여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자보다 남자가 살짝 부족한 점이 있어야 좋아해요. 이게 약간 복잡한 심리인데 남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약점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 남자가 직업적으로 좀 불안하다, 무명 아티스트다 이러면은 알파메일 호소인 관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남자다, 도태된 남자다 이러는데 여자들은 아, 이 남자 는 뭔가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남자야, 아 불쌍해서 좀 잘해주고 싶어,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살짝 인간미 있고 좀 허술한 면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여자가 나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모성애를 느껴서 챙겨주고 헌신하고 잘해주면 여자한테 뭐가 좋길래 그럴까요? 여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걸로 여자 입장에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여자가 여러분한테 이제 안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곁에서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TV에서도 보면은 완벽하게 생겨서 인기 많은 스타들도 있지만 약간 허술해서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있고 불어한 환경을 가져서 인기가 많아진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슈퍼스타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허각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때 배관수리공, 중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수에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리고 친해지고 싶을 때 꼭 그 사람이 완벽해서 친해지고 싶었나요?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서로 속 얘기하면서 얘는 이런 힘든 점이 있구나,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끈끈해진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주변에 실제로 마음 터놓고 친해진 사람들 보면은 서로의 약한 면도 공유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점을 드러내면 됨? 물론 뭐 여자한테 나 우울증 있어, 나 집에 빚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면 안 좋겠지만요. 어느 정도의 약점을 말해야 하냐면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과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고 내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즉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남자들이 단순하기도 하고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 대기업 다녀, 나 벤츠 포르쉐 타 이렇게 뭐 결과를 보여주면 여자들이 넘어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런 결과주의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승전결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이 스토리랑 그냥 로또 당첨돼서 10억 모은 B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요. 결과는 당연히 10억 모은 사람이 크지만 뭐가 더 감동적이겠어요? 물론 10억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뭔가 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정이 간다든가 존경심이 들진 않죠. 특히 여자는 결과보다 감정과 과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결과를 어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정과 감정도 어필하시는 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성애를 자극하라고 했죠. 여자가 여러분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면 매몰 비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써버린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하는데 한 현금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환불이 안 돼요. 그게 매몰 비용입니다. 이렇게 매몰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현질까지 했는데, 아 100만 원까지 썼는데 본 좀 뽑아야지, 이렇게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자가 여러분한테 계속 시간과 감정을 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얘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하면 계속 관심이 가고 없던 마음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팁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막 레트로 감성 좋아하고 옛날 90년대 음악을 좋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90년대 노래 추천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찝쩍거렸거나 여러분 이미지가 너무 별로가 아닌 이상 자기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신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윤상 노래가 좋다, 그 중에서도 넌 쉽게 말했지만 이란 노래가 좋다 이렇게 여자가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답장을 하고 며칠 뒤에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다, 이런 노래 더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추천해준 걸 좋아하네 하면서 신나가지고 더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재밌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주변에 공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본능을 이용해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간단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여자의 매몰 비용을 점점 만들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그 여자분과 잘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은 여자한테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기억이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에서 내가 노래를 추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누군가한테 뭔가 해주면은 뿌듯해서든 보답을 받고 싶어서든 기억에 오래 남기거든요. 노래 추천 말고도 뭐 맛집 추천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 사람이 잘 아는 분야, 직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흔쾌히 받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그 여자랑 잘 될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어떤 도움을 받고 나서 뭐 보답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만나서 잘 된 적도 많거든요. 이 매몰 비용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할 텐데 함부로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도 어떤 여자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도움 주고 하면은 매몰 비용이 생겨서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여자한테 너무 충성을 하게 돼요. 무리해서 여자한테 막 오마카세 같은 비싼 밥 사주고 지갑도 거덜나고 마음도 거덜나는 남자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썸녀 아니면 여자친구가 충성하게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전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전보다 몸이 점점 좋아진다든지,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옷을 점점 멋있게 잘 입는다든지,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 다루는 스킬이나 분위기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서 여자들이 보게 하면은 당장은 못 만나는 여자도 몇 달 뒤, 1, 2년 뒤에는 만날 수 있어요. 옷 사진 가끔 올리고 운동하는 사진 가끔 올리는 거죠. 저도 이제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 중에 저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는 못 꼬시고 오빠는 섹시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저를 뭐 차버렸던 여자애가 있는데, 요즘 만나면은 오빠의 뭔가 옛날에 순수한 맛이 없어졌는데 지금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오빠 요즘 다른 여자들이랑 많이 자지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알리면 이렇게 여자들이 다 알아차리고 관심 조금 더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정이 가고 존경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인스타에 맨날 오운완 이런 거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관심 받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티가 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당장 티내지 않아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오빠 열심히 살더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식을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 결과로 승부하자 이러면서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을 티 안 내고 한방 공개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하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살기만 하지 말고 가끔 티를 내고 연출을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